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 탐험가마 쿠키를 이용한 랜드 8 고득점 조합 달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바로 달려봅시다. 플레이! 가자! 오늘은 어디를 탐험해볼까? 자, 지금 첫 번째 녹화인데 자, 거대가 먹어주시고 바로 방방이. 자, 보물은 보시듯이 방방이 꼈어요. 좋아, 또 타! 그렇지, 또 타! 그렇지, 또 타! 좋아, 또 타! 그렇지. 자, 이렇게 이 탐험가마 쿠키의 밧줄을 되도록이면 전부 타주시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탐험가 쿠키 달릴 때 좋았어!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탐험가마 쿠키 능력을 오래 쓰기 위해서 아니지 많이 쓰기 위해서 롤리팝 스케이트랑 터보 엔진을 같이 껴줬죠. 그리고 제가 옛날 영상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터보 엔진이랑 방방이를 같이 쓰면은 게임 난이도도 낮아지고 점수도 많이 받기 때문에 같이 쓰면 좋다고 했었죠. 그래서 같이 쓰고 있어요. 그렇지. 물론 이제 방방이를 빼고 부활의 붉은 알을 깨면 점수가 살짝 조금 더 잘 나오긴 하는데 저 방방이 더 낫더라고요. 그리고 어쩔 때는 방방이가 더 점수 잘 나와요. 그렇지. 좋아. 좋아. 약간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배낭이가 저 아이템을 랜덤으로 줘서 그렇습니다. 배낭이가 거대화랑 생명물약 많이 주면은 굳이 부활의 붉은 알 안 껴도 돼요. 좋았어. 또 타 이렇게. 또 타. 와우, 겁나 많이 탔죠? 자, 유전제 먹어주시고 부스터 또 와! 자, 부스터 타임까지. 좋아 좋아 좋아. 자, 무지개 검젤링 먹어주시고 또 먹고 거대화까지. 참고로 지금 롤리팝 스케이트랑 일라인 롤리팝 스케이트랑 터보엔지 같이 떠서 보너스 타임도 끝까지 갑니다. 좋아, 다 먹고 다 먹고 하나 둘. 그렇지. 저는 진짜 부활의 붉은 알보다 방방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부활의 붉은 알 끼면은 방방이 끼는 것보다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좀 별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또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그렇지. 와, 방방이 방방이 방방이랑 저 밧줄 타는 거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거의 그 두 가지밖에 안 하거든요.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좋아, 먹고 또 생명물약. 그렇지. 어대와 바쁘셔. 방방 해주시면서 다시 한번 그쵸. 자, 밧줄 밧줄 밧줄만 보면 됩니다. 그렇지. 또 타. 그렇지. 또 타. 와우, 또 타. 와우. 자, 거대와 방방 방방. 오, 좋아 좋아. 다 지나가 주시고 생명물 약간. 와, 이번에 안 부딪히는데. 자, 방방이 좋았어. 아무래도 진짜 방방이 있어야 너무 편하다 진짜로. 또 먹어. 그렇지. 방방방방방방방. 이렇게 미칠 듯한 속도인데도 안정적으로 날리죠? 자, 다시 또 타! 그렇지. 또 타! 그렇지. 또 타! 좋아. 또 타! 와우! 밧줄 몇 번 타는 거야? 이게 밧줄을 왜 이렇게 많이 타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롤리팝과 터보 엔진을 같이 써서 그래요. 그러면 더 많이 타더라고요, 밧줄. 안 썼을 때 비해서 같이. 뭐 터보 엔진 하나만 끼거나 롤리팝 하나만 꼈을 때에 비해서 밧줄을 더 여러 번 타게 되더라고요. 좋아. 하나 둘 셋 넷 땅 빵. 방방 또 끝나자마자 바로 밧줄 하나. 또 타. 그렇지. 또 타. 계속 타 그냥. 또 타. 마지막으로 밧줄. 우와. 와, 정신없다 진짜. 밧줄 타고 방방 진짜 방방하다 끝나는데? 밧줄이랑 생명물약 먹고. 와우, 와, 다 6천 벌써 6천만이죠? 그렇지. 와, 다섯 못 먹었다. 방방 방방 끝나면은 바로 또 이제 안정적인 유적지로 들어왔죠? 안돼!
안돼! 하나 놓쳤다. 오마이갓. 저처럼 이렇게 하나 놓치시면 안돼요. 되도록이면 전부 밧줄 타줘야 됩니다. 후후. 와, 한 대 부딪혔다. 오마이갓. 보탄까지. 근데 괜찮아요. 마지막 쯤에 부딪힌 거라서. 와, 느려. 보너스 타임에 느려 느려. 와, 이게 왜 이렇게 느려 보이지? 왜 이렇게 겁나 느린데? 와, 왜 이렇게 느려 보이지? 와, 이상하다. 하나 하나 둘 하나. 자, 그럼 바로 위에서 화이트 초코 쿠키 갑니다. 뿅. 우와, 방방이 먹고. 우와, 하나 둘 셋 넷. 와, 배낭이 콤보 좋았죠? 거대화 끝나자마자 바로 또 거대화 뿅. 이렇게 뿅 다 부셔. 뿅 다 부셔. 이렇게 질주 먹어주시고 다시 한번 방방이 뿅. 좋아 뿅. 좋아. 여기서 고인학사 한번. 어려우니까 한번 해주시고 뿅 다시 한번 질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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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호 좋았어. 방방이 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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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곳 여행을 떠나 보아요. 고추. 와, 아깝다. 아까 탐험가만 쿠키로 마지막쯤에 딱 부딪혀가지고 터보 엔진 속도가 줄어든 게 살짝 아쉽고요. 그것만 없었으면은 8700만 충분히 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득점 조합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이 탐험가마 쿠키로 밧줄을 끊기지 않고 계속 타주는 게 핵심이에요. 되도록이면은 밧줄은 무조건 계속 타야 돼요. 한 번, 두 번이라도 실수하는 게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뿅!